이 모소 대나무는 단 6주 만에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30년간 이룩해야 될 것을 단 1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아, 본명은 김성덕이고요. 별성자 큰덕자를 쓰는데 왠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 같아서 성주라고 했습니다. 별성자 두루주자. 네. 밤하늘에 별빛이 두루두루 쳐서 누구에겐가는 길잡이가 되고 또 누구에겐가는 꿈을 주는 네.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현재는 저서 활동을 좀 여전히 하고 싶어서 네네. 내년 초쯤에 이제 책이 한 권 나올 것 같고요. 또 나오세요? 아직 자녀 셋이 어려워가지고 육에도 좀 시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약간 이번에 이제 써주신 책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업하라라는 책이잖아요. 일단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30여 년 전쯤에 네. 회사 일로 일본 출장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일본에서 양판점이나 편의점 같은 선진 유통을 목격하게 되었고 네, 네. 또 작은 것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네. 가보니 차도 작고 집도 작고 네. 또 이 신간센 타러 가는 그 지하상가 점포들도 아주 작은데 네. 왜 저렇게 작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 작은 것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1인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다가 네. 미국 기업을 소개받아가지고 한 21년간 경험하면서 네. 교육하면서 네.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가졌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 인맥 유통에다가 마케팅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맥을 그쵸? 가지고 있지요. 태어나면서부터는 혈연이라는 인맥을 그쵸? 갖고 나오고 네.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는 학연이나 지연이라는 예, 네. 그러한 인맥이 형성되게 돼 있는데 네. 인맥의 장점이라면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에다 마케팅을 결합하면 많은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이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다단계를 가장 많이 떠올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게 다단계 라고 하는 건지 작가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된 것이 91년경입니다. 그 당시에 네. 국내에 이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네. 일본 계열이 있었고 미국 계열 회사들이 네네. 있었는데 사실 국내 법이 충분히 관리할 만한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방문 판매법이 만들어졌었고 네네. 91년도에 그 이후에 94년도에 다단계 판매법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무지하고 오해에서 생긴 용어가 다단계 판매법입니다. 큰 의미에서 본다면은 네. 인맥을 활용해서 그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그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 다단계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채택된 것은 네네. 굉장히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사실이고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국내 들어올 때는 MLM으로 들어왔어요. 멀티레벨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여러 레벨로 이렇게 자기 실적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등급이 주어지는 계단식으로 네네. 만들어지는 그런 멀티레벨에 대한 개념이 네네. 다단계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공급자가 직거래하는 다이렉트로 그렇죠. 네. 예. 누군가를 거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보를 줘서 그 사람도 직거래하게끔 그렇죠. 이렇게 네. 다이렉트 세일이 오히려 더 맞는 용어인데 네. 다단계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채택이 됐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다단계로 이제 번역이 된 거고 네. 그다음 좀 한국에서 조금 이제 정착이 되면서 변질된 부분이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 보면 될까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맞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계셨다고 했잖아요. 일본 출장을 다녔었죠. 네, 그 일본에서는 이런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뭐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일본에서는 사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해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양판점이나 편의점에서 제가 그 특히 양판점에서는 그 가전제품을 옛날에 그 워크맨, 워크맨을 사오고 또 저기 카메라를 사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동일한 매대 위에 전시대 위에 여러 회사 제품 제품을 동시에 놓고 판매를 하니까 네네. 제품이 좋아지고 싸지더라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삼성전자 대리점에 가서 그쵸. 제품을 보고 나와가지고 네. LG전자 가서 또 살펴보려면 그 기간, 거리, 시간 때문에 네. 잊어버리고 정확한 비교가 좀 어려운데 한 매대에서 비교해버리니까 소비자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들 회사 제품이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아 유통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의미를 갖는구나 이러한 것을 제가 볼 수
수가 있었고요. 작은 것, 저기 소호가 그 당시에 화두에 오르던 시절이었는데 네네. 신간선을 타러 가는 그 지하 상가의 매장들이 한 2평, 3평 정도 되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해요. 네네. 임대료 작게 나가고 인건비 안 나가고 네네. 뭐 웬만해가지고는 장사가 안 돼도 문다들 일은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앞으로는 작게 가든가 크게 가겠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1인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 네. 있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예. 작가님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지인한테 이제 일단 영업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직접적인 판매를 함으로써 거기서 가격이 저렴해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원래 원리를 알고 보면은 공급회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이제 거래를 하게끔 돼 있고 그쵸? 그 사람과 사람 인맥 사이에 네. 오고 가는 것은 정보가 오고 가고 네. 그 다음에 AS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급에 네. 대한 보상 플랜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있고 이 생산자가 판매자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정보가 오가면서 그렇죠. 이 기업에 이런 게 좋다라더라 한번 알아봐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제조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는 판매회사가 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조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된다라면 가장 강점, 경쟁력이 강해질 수가 있겠죠. 왜냐 그렇죠. 그러면 제조해가지고 직접 그렇죠. 고객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니까 네. 과정이 한번 전략되는 생략되는 셈이니까 더 큰 강점이 있을 수가 네네. 있겠죠. 네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 2020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네. 소매 시장 규모가 연 한 460조 원이 됩니다. 그 가운데 무점포 매출액이 약 70조 원이 되고요. 네. 그 무점포 매출액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매출액은 네. 5조 2,300억 네. 정도 네. 됩니다. 그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전체 소매 시장에 비하면 90분의 1 정도 네. 안 되고 네. 또 무점포 판매 매출에 비하면 네. 한 10분의 1도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확장성은 엄청나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해보시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앞으로 많은 성장을 하실 걸로 보시나? 사실 우리나라만큼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 좋은 나라는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거의 인맥 사회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인맥을 중요시하는 사회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 더 큰 강점이 뭐냐 그러면 교통 인프라가 참 잘 돼 있어요. 네. 뭐 밤늦게까지도 그쵸? 사람들 네. 만나러 다닐 수가 있고 그쵸, 네. 언제든지 대중교통 활용하든지 자기 차를 이용해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이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호주만 하더라도 네. 누군가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2시간씩 그쵸. 운전 네. 4시간씩 네. 운전하는데 보통 당일날 4시간 운전하고 가서 사람을 만나고 오는 일이 보통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4시간 운전하는 걸 아주 힘들어하죠. 힘들죠. 예. 그래서 굉장히 밀집도도 높고 인맥을 중요시하는 사회고 대중교통이 네. 발달되어 있고 네. 거기다가 최근에 들어서 가지고 대한민국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면 특히 이제 서울에서 네. 인정하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도 우리 한국이 종주국 못지않게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되는 뭔가 그 품목 이런 것도 어떤 게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네.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보상 플랜에 사용되는 마케팅 비용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모든 제품들을 소비되고 있는 제품들을 다 취급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회사가 만들어져가지고 초기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이 가장 주요한 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 하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은 네. 유통 마진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마진 중에 일부분을 좀 줄이고 네네. 그리고도 확보된 마진 가지고 마케팅 비용으로 수당이라는 네. 명목으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케터들도 일을 하려면 소득이 돼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소득 확보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 주 아이템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BNH죠. Beauty and Health.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네. 보다도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는 그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BNH 쪽에 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해당되는 아이템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마진이 큰 이제 품목들이 주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적합한 아이템이 되는군요. 초기 성장을 이끌어주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이고 네네네.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생활필수품 소비자들을 다 이렇게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제 책에서 제가 놀랐던 게 우리나라 이제 프랜차이즈 공화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프랜차이즈 굉장히 발전된 유통 모델 같이 보이는데 예.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델이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어떤 점수인가요? 제가 일본에서 본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네네. 일본에 갔더니 그 편의점들이 다 동일한 형태의 네. 상호와 저기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하는 걸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도시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적어도 참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이다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나 복제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서로 네네네.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그쵸? 동일한 아이템을 네. 사용하고 복제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데 다른 점이 뭐였나 그러면 네. 프랜차이즈 사업은 점포 사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무점포 사업이라는 거죠. 네. 점포 사업은 네. 점포를 만들어야 되는 비용이 있고 그쵸? 시설비가 있고 제품을 진열해야 되는 제품 구입비가 있고 네. 게다가 나가서 이제 영업을 한 이후에 생기는 소득을 가지고 로열티를 물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점포 사업이고 1인 기업이고 어떤 그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네. 프랜차이즈 사업보다가 훨씬 더 장려되어야 되고 발전해야 될 분야가 네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은 진입하기도 사실 문턱이 높아요. 그쵸, 돈 그쵸.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그쵸.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돈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성공하고 싶어하는 열망이나 신념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다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프랜차이즈 사업은 큰 손실을 그쵸. 감수해야 되는데 네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비교적 그러한 손실은 적은 편이지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빠르게 부자되게 가능하냐.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 잘하면은 정말 내가 다른 직업이나 직장보다 훨씬 적은 시간에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게 가능한지. 바로 예. 그 점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더 번창할 거라고 보여지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보상 플랜을 잘 살펴보면은 네네. 네트워크 마케 가입해서 네네. 멤버십을 획득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네네.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아서 도움을 받지만 네네. 알고 보면 전부 각자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전부 네네. 각자 사업인데 각자 사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너의 마음하고 종업원의 마음하고 우선 그 마음가짐이랑 몸가짐이 달라요. 예. 그래서 종업원들은 가능하면은 자기 주어진 것만 하려고 그러고 솔선수범하고 창의적으로 하기보다는 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가능하면 근무 시간 내에서 하려고 그러고 근무 외 시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너의 마음은 근무 시간 외든 내든 관계없이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네. 창의적으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데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돼 있는 그 많은 구성원들이 전부 독립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네. 회사하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먼저 제가 우리 PD님한테 알려줬다고 해서 네. PD님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내가 일부분 가져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똑같이 보장을 받습니다. 네.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 독립사업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빨리 성장할 수 있나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대량 판매 기술입니다. 그 기법입니다. 소나무가 30년 동안 자라야 될 그 성장의 키, 성장하는 키를 이 모소 대나무는 단 6주 만에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성장하기 전에 물론 이제 뿌리도 내려야 되겠죠. 뿌리가 내려간 이후에는 비 온 다음에 우후 죽순격 으로 자란다는 우리가 그런 네.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나무는 마디마디마다 다 성장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나무의 그 마디가 10개면 1cm만 자라도 10cm가 자라고 네. 20개가 1cm 자라면 20cm가 자라는 거죠. 이 성장점이 많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 모두가 다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성장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년간 이룩해야 될 것을 단 1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람들이 좀 의아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뭐 다단계에 떠올리면은 나를 소개한 사람이 내 수당의 내 매출의 일부분을 가져가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네. 네.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밑에 의자 위에다 놨어요. 이 명함을 위로 올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밑에 명함이 없죠. 없죠. 올라갔으니까. 네네. 내 실적이 위로 올라가면 내 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걸 어떻게 올라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있을까요? 오해죠. 그죠. 100이라는 그 소매 네. 가격이 있을 때 네. 30% 3을 절약해서 싸게 네.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입소문으로 네. 하니까 7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7에서 생기는 소득 중에서 3을 분배를 해주면 이 3이라는 크기 볼륨을 네.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노력한 거에 대한 합리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한 플랜이 바로 마케팅 플랜이고 보상 플랜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네트워크 네. 마케팅이 세계
대대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올라간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도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뭔가 돈을 번다는 그런 게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죠.